면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면서도 맛있습니다. 네, 메밀이 좋아요. 메밀이 포로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딴 데보다. 또 얼음을 이렇게 동동 띄워 먹으니까 정말 여름에 먹기 딱이네요. 와, 맛있겠다. 매일같이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 이방 저방 꽉 채웁니다. 아유, 그런데 손님 놔두고 사장님은 어딜 가셨나 했더니 반죽이요? 이제 반죽해서 막국수 넣고 반죽하잖아요. 반죽은 지금 해요? 해야죠. 손님 오셨잖아. 미리 면을 뽑아 놓으셔야죠. 안 되지요. 면을 미리 뽑아 놓으면은 못 먹어. 순서가 오면은 물 갖다 드리고 주문 받고 그리고 막국수 나오면은 막국수 반죽부터 들어가고. 어머나. 이곳은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반죽을 시작합니다. 어머. 그렇다 보니 30분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. 어머나. 아주 오래 기다리시는군요. 기다리다 힘들어가지고 내가 청주서 왔거든. 청주서. 말씀 더 있겠어요. 청주서까지 저 왔는데 뭐 이거 언제 먹어 그래. 아, 그러니까 그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올 적마다 새롭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맛있게라고. 저희가 와서 기다리다 지쳐서 손님들 경치 구경으로 배고픈 탈레 보곤 합니다. 뭐야 저거? 뭐야? 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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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년이나 된 세월만큼 손님들 역시 동물들이다 보니 늦게 나온다고 항의를 하거나 가버리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. 모래 웬 드디어 막국수가 만나는 순간, 역사적인 순간. 오잉, 얼음 동동 시원한 동치미 국물 얹어 주시고. 정성스럽게 완성된 막국수의 맛은 그래요. 30분 동안이나 기다려서 3분만 하죠. 천천히 좀 드세요. 기다린 보람은 있어. 맛은 있어. 보통 이게 이제 메밀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진득 질기지 못하거든요. 쫄깃한 맛이 쫄깃한 맛이 없는데 이 집은 메밀을 많이 넣으면서도 쫄깃한 것을 유지시키면서. 아유, 막국수 맛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쫄깃한 면발에 있는데요. 팔 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이거.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. 그래야지.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손에서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죽이 잘 된다. 남자들이 반죽을 좀 해서 바로 수십 년간의 손반죽 덕분입니다. 깨끗하죠? 그래도 네? 아~ 손에서 나온 반죽이 완성이 되면은 옥석에서 메밀면을 뽑아내는데요. 찰랑찰랑 윤기가 짜르한 메밀면이 완성이 되고요. 딱 이렇게 하면 하나. 미리 면을 삶아 놓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. 미리 삶아 놓으면 이게 미리 삶아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떡이 되죠. 이거 잡수겠어. 이거 숟가락 떠 먹어야지 이거. 이거 봐. 떡이 됐잖아. 메밀에는 점성이 없어 메밀의 함량이 높을수록 면발이 쉽게 건조되기 때문입니다. 내가 장사 손님이 못 잡수고 가시는 한 있어도 이거는 즉석에서 눌러서 해드려야지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안 돼. 철학이. 야, 이제야 탱탱한 면발 완성됐으니 신선한 재료들 팍팍 올려주시고. 야, 좋다. 시원한 아주 뱃속까지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함께 하면은 아이고 오매불망 그 맛보러 전국에서 몰려드는 동치미 막국수 완성입니다. 아, 갑자기 그냥 어떻게든 시원하게 드시던지 그냥 아유 시원하다. 아유 먹는 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그냥 싹 깨십니다. 솜털이 쫙 시겠습니다. 시골 맛이 나. 시골 맛이. 아, 아주 새콤하면서도 요새 간을 뭐로 했을까가 지금.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안 넣고
그냥 잘 그대로 이렇게 담가서